말소 기준 권리가 건물 기준으로 보니까 2016년 10월이에요. 15년이네요. 자, 저저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이제 상기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입장에서 봐서는 돈을 다 받아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확정과 배당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낙찰자가 줘야 될 거고, 낙찰자한테 받아야 될 거고, 둘 다 정상적으로 있으면 법원에서 받아가야 될 거예요. 법원에서 받아가는 사람이라면, 자, 다시 입찰자 입장에 들어와서, 그건 아무 하자가 없는 거랑 동일하죠. 하지만 근저당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보다는 몇 명이라도 적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에 있는 순간에. 나아가 확정과 배당이 없기 시작하면 입찰자 수는 훅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르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고 들어가면 입찰자가 주니까 낙찰가도 낮아질 거고 세금도 좀 쌀 거고 명도하기도 편할 거고 기타 등등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미상까지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전입 있고 확정 있고 배당 있어요. 근데 전입은 있는데 확정과 배당이 없네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보증금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줘야 되겠구나. 가보니까 미상이 납니다. 그럼 이거는 물어줄래야 물어줄 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낙찰 받아라. 여러분들이 쓰는 금액이 곧 낙찰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좀 색다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채권자가 해버렸어요.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성석동 556-13 현장에 방문하니까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는데 주민등록엔 있대요. 성석동 556-15에 사람이 없어 점유자를 확인이 안 된대요. 근데 주민등록엔 있대요. 아니, 법원 이 직원분들도 굉장히 꼼꼼해. 땅에 한번 갔다가 다른 땅에 엎어갖고 또 확인했나 봐. 땅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무슨 소리를 하면 땅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여기인데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거? 하여튼 그렇고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내용이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신청 채권자 축협에서 임차인이 부존재하다는 신고서가 제출된 게 아니고 신고서라는 건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뭐가 제출됐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채권자가 해버렸습니다. 좋게 말할게요. 똑똑한 채권자. 나쁘게 말할까요? 왜 그걸 니네가 하고 있어? 이걸 해놓으면 어떤 누구도 다 하자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요. 아, 이거 미상이고, 하자 없는 거네. 끝!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줄만 딱 빠져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딴 거 하지 뭐 이런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이 두 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끊임없는 임무입니다. 됐나요? 똑똑한 채권자라는 건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하자 있는 것처럼 보인 걸 하자 없앴으니까. 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려는데 이미 있어 이런 게 돼 있어. 그럼 이건 하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죠. 현장에 가요. 우리 원장님, 야, 좋다, 야. 괜찮은데? 땅값도 괜찮고, 뭐, 다 좋은데? 경매 좀 줘봐. 그래요. 한참 보시면, 야, 이건 왜 그 흔한 유치권도 하나 안 들어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의미예요? 남들도 들어오기 별 문제 없겠거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러고, 마지막에, 하지 말자. 먹을 가능성이 없어. 내가 쓰는 금액을 쓰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 본 거에서는 입장이 차이가 다른데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인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만들었다. 내려볼게요.